그럼 이제 이달의 아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가 뜨면 이렇게 설레일 이달의 아트. 안녕하세요, 설레일 쌤입니다. 원래 이제 이달의 아트 만들 때 여러 가지 영상을 이제 참고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요 근래 손님들한테 해드린 아트만 해도 이달의 아트가 몇 건은 나올 것 같아요. 자개 두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아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깔고 30초 큐어링을 하고. 이달의 아트 만들 때는 퍼페트 탑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후다다닥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색깔을 좀 다양하게 넣겠습니다. 이쪽에는 레드, 여기도 블루가 메인이고, 여긴 핑크, 여기는 핑크가 메인이고 블루, 이런 식으로 메인이 있고 포인트를 주는 게 더 맞더라고요. 금박을 이달의 아트 만들거나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영화 젤이 남지 않은 탑 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얘를 꽂고 삼각 골드 참을 심플하게 하나만 있어도 예쁘거든요. 표면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진 않는데 너무 심하다 싶은 아이만 조금만 이렇게 갈아주고, 얘도 이렇게 예쁘죠? 붙이고 붙이면 그럼 이제 이달의 아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보시고 해달라고 하시면 이런 아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뻤던 것 같은데, 이런 풀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아트인데도 이제 풀아트 버전과 이제 심플한 버전을 두 개를 다 만들어 두는 게 좋거든요. 제가 만들어 둔 건 막 이런 식으로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루드톤으로 살짝 깔고 큐어링 보내고, 나머지 아이를 변형 프렌치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풀컬러 하면 밋밋한 것 같아서 요즘에 작게나마 다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쓴 붓이라고 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벌어진 붓을 적셔서 이제 퍼뜨려서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느낌있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트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라를 자개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금박 막 넣어서 금박을 찢어서, 금박을 최대한 가늘게 갈기갈기 찢어서 올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아트는 원래는 책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보고 모티브를 얻는데, 요즘은 손님들이 너무 잘 찾아오셔가지고 저만의 아트를 개발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풀아트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 풀아트의 심플한 버전이고, 이 버전 풀아트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 자개가 들어갈 거라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아트 만들 때는 5초만 각 큐어링 하고 해도 돼요. 자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아까처럼 잘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언니 잠시만요. 다혜가 언니 바빠요. 잠깐만. 지금 촬영 중이라서. 나 오늘 이달의 아트 만들고 있다. 예쁘다, 거 손에. 응, 예쁘지. 손 예쁘다. 예쁘지. 이것도 이제 언니 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야지. 이것도. 이게 하이 버전. 이게 상이 버전. 아. 뭔지 알겠지? 예쁘다. 하이 버전. 이렇게 아트 단계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온 덕분에 예기치 않은 설명을 강의를 듣고 있음. 이쁘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관리 끝나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해볼게요. 붉은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푸른 끼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화이트를 자개를 화려하게 프레임 안에 자개와 금박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얹어주고 큐빅을 이렇게 사이드가 뜨면 잡고 반을 이렇게 꾹 눌러줘.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휘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부러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붙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개 아트가 완성되었는데 이게 이제 원본 아트라면 응용해서 심플하게 이제 제가 만든 아트. 얘는 뷰티스피스 8 자막을 달겠습니다. 얘는 이제 프레임과 자개와 큐빅이 들어왔고 얘는 그런 게 다 빠지고 이제 심플하게 느낌만 비슷하죠.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이 자개가 두 개인데 뭐 하나만 넣는다든지 손가락에 허를 빼고 얘도 그냥 프레임 빼고 이렇게 풀컬러에 자개 하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생화 반응이 좋았어요. 만드는 김에 오늘 훅 다 만들어 버리죠 뭐. TV에 풀컬러를 발라줍니다. 생화를 퍼펙트 탑재를 도톰하게 얹어준 다음에 심플한 생화 버전이고요. 요 근래 그 벚꽃이 펴서 그런지 이런 컬러가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지금 얘도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핑크 펄도 갑자기 잘 나가더라고요. 색깔을 하나 고르는 것도 피곤한데 여러 개 고르기 솔직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미리 어울리게끔 조합해 놓으면 웬만하면 제가 조합해 놓은 대로 하시는 편이에요. 이런 핑크 펄을 너무 핑핑거리니까 붉은색을 30초 큐어링 할게요. 색깔은 너무 예쁜데 잘못 바르면 흑손이 될 수도 있는 컬러긴 해요. 봄에 벚꽃이 필 때만 그래도 뭐 기분이니까 이 색깔로 체크를 그냥 화이트가 들어갈 걸 생각하고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핑크 대자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 얘를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탑재를 이렇게 설레일 이달의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